뒤에 앉아봤는데 더 넓어진 느낌 들어. 이게 넓어졌대. 그리고 차 길이도 5cm 늘어났대. 그러니까. 그리고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것도 없어지고 벤치가 됐다는. 눈 감고 있으면 벤치라는데. 그건 벤치를 안 타봐서 모르겠고. 그렇지. 그러니까 망설임이 없어. 운전 좀 잘하는 사람 수준이. 아, 와이퍼 잘 닦이는 게 좋네. 새 거라서. 어떻게 2025년 3월인데 2026년 차로 해놨어? 이거 테슬라도 완전 따라하고 있어, 다른 차들.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래도 한 5월은 넘어야 내년 차라고 하지. 오, 저 큰 차. 런치가 뭐야? 주니퍼는 뭐고 런치도 뭐야? 주니퍼는 사람들이 그냥 이름 붙인 거고. 아, 그래? 왜 그렇게? 공식적으로 뉴 모델 Y고. 아, 런치는 그냥 한정 판매하는 그 이름을 런치라고 친 거고. 뒷차인데. 아니 뭐 차가 이렇게 아 토요일이라 그런가? 뒤에 가 이러고 따라가네. 놀러 가네? 오, 왜 이래? 시꺼멓자가. 지금 저기 있습니다. 넓은 데 알아서 가네. 지가 들려나? 앞으로 갈 것 같은데? 섰네 그냥. 뭐 가는 거야? 어디 가는 거야? 어디 가는 거야? 입구까지 가는 거야? 언제부터 봐. 카스코로 찍었지? 주소를. 응. 앞에까지 가나 보다. 카트 없는 거 아니야? 진짜 산도 많네. 앞에 대줄 것 같은데? 그냥 사러 온다. 뒤에도 세울 것 같은데? 주차 안 하네. 사람 사람 보고 있어. 아, 근데 움직이면 안 되겠다. 멈춰야지. 굳이 이쪽으로. 미치겠다. 이거 2% 5%지 뭐. 이 복잡한 데 들어와 굳이. 제일 복잡한 라인이네. 차가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. 사람이 움직일 때 그를 딱 멈춰서 계속 있으면 이런 데는 한도 끝도 없이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잖아? 그럼 한두 끝도 없이 그 저기 서 있어야 돼. 천천히 차가 움직여야 사람이 저 차가 갈 것 같다 그러면 사람도 멈추거나 얘가 이제 상황 봐서 이렇게 들어가거든. 나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. 사람 있다고 무조건 멈추면 걸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? 천천히 움직이잖아. 그래서 그걸 사람이 저 차 갈까 보다 사람이 양보할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있지만 난 그게 맞다고 보는데. 서 있으면 한두 끝도 없이 서 있어야지도 몰라. 그렇게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한두 사람이지만 이제 사람이 많을 때. 차선 입주는 좀 벌써 안 왔어. 옛날에 저 끝까지 가서 들어왔는데. 민폐. 또 민폐야. 다른 차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. 오오오오. 아씨. 뭐 뒤 화물차가 다. 이게 봐봐. 맞죠? 지금은 꿀렁꿀렁하잖아 이게. 그래서 옵션을 주행 중에 되나? 이거 감속됨을 하면은 가다가 안 그러지? 꿀렁 안 그러지? 일반 차처럼 그 엑셀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어. 운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. 그 대신 이제 빨리 안 쓰지. 빨리 안 쓰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. 그래서 이거를
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걸 배터리 충전을 자가 충전을 못 해가지고 이걸 뺐었대 기능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안 쓰 이게 똑같아 이렇게 설정해드렸어 처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꿀렁꿀렁도 안 해가 쭉 밟다가 얘 떼면은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안 쓰잖아 이럴 때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그래서 원페달 하던 사람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반 차 하던 사람은 그럼 옛날 차는 원페달이었어? 엑셀이 없었어 따로? 어, 이 기능이 없었지.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로, 이제 니 거보다 내 게 더 신형이다. 부럽지. 저거 사이버트럭 산 사람도, 새 차 좋아하는 사람도 이 주니퍼 이걸로 갈아타려고 또 얘기하더라. 아, 밟는 거 이거 컴포트하고 비교해봐야겠다. 봐봐. 둔하지? 똑같이 밟거든? 컴포트는 그냥, 그러니까 사람, 처음 운전한 사람은 한 사람 이렇게 바꾸면 돼. 컴포트하고 감속하면은 전혀 이게 위험하지 않아. 아까 스포츠만 밟는 대로 이거 봐봐 안 쓰잖아.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옛날에는 충전이 안 됐어. 근데 충전이 되잖아. 난 불편해. 근데 이거를 원페달을 잘 못하는 사람은 꿀 아까 내가 팍 대니까 꿀렁꿌렁하잖아. 그 아저씨는 이렇게 주셨지. 이렇게.